강원체육고등학교 장경진 선수, 공주 영명고등학교 최범하 선수입니다. 네, 강원체육고등학교 장경진 선수 2019년 소년체육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1위를 했고요. 이에 맞서는 공주 영명고등학교 최범하 선수 2021년 전국 협회장기 대회에서 1위를 했고요. 용인대 총장기에서 1위를 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접근전. 페더급 장경진 선수 179cm, 최범호 선수 183cm입니다. 앞발끼리 부딪힌 이후에 돌려차기. 얼굴. 돌려차기 지금 점수가 됐어요. 네, 지금 얼굴이 머리도 됐어요. 네, 얼굴이 또 들어갔고요. 접근전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곧바로 갈려 선언해서 자 주먹 머리. 네, 점수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주먹은 굉장히 분위기 전환에 굉장히 좋은 점수거든요. 얼굴. 자 이번에 닿긴 닿았는데 센서가 네.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최범하 선수 잘 보시면 저 오른발 얼굴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아까 전 경기와 똑같이 앞발을 들어놓고 가까운 거리에서 올리는 발차기 굉장히 빨라요. 자 들죠? 예 올라갑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는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같은 폼. 밀고 그다음 동작이 뭔지 연결시켜 둘 텐데요. 자 올라갔어요. 예. 가까운 거리에서 저 앞발 던지는 예, 저 발차기가 점차 연결이 됐습니다. 발전하는 상황. 자 네, 둘이 비매너 예, 그렇습니다. 예. 비매너로서 예, 감점을 하나씩 받았고요. 특별한 대화를 이제 주고받지 말라고 주의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전까지 펼치면서 두 선수의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강원체육고등학교 김성규 코치 모습이고요.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1회전. 자 올렸다가 라운드. 자, 저 참 뒤통수 참 참. 저기도 점수가 유효가 되거든요. 네, 올리는 발 각도가 네. 어떻게든 얼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스텝을 바꾸십니다. 장경. 자, 얼굴. 네, 이 동작 조심해야 돼요. 최범하 선수의 저 앞발 오른발 얼굴 동작. 네. 장경민 선수는 조심할 필요 있어요. 자 앞발 들어올 때 머리 공격 최범하. 예, 살짝 또 들어주고요. 빠른 돌려차기. 툭 들고. 자 동시에. 그렇습니다. 자 최범하 선수 너무 오른발 얼굴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른발 들어놓고 왼발도 때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자, 주먹이 좀 약했고요. 네네네. 들어가지 않는군요. 네네네. 돌려차기. 자 들어갔어요. 돌려차기. 네 들어갔습니다. 네, 저 왼발 때려야 돼요. 네. 자 앞발을 얼굴로 에, 올린 다음에 내려놔서 왼발을 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머리와 몸통. 자 지금 강원체육고등학교 장경진 선수의 몸통이 또 들어갔고요. 지금 동점이 됐어요. 자 지금 저건 알고 지금 안 맞아요. 태범아 선수의 오른발 얼굴은 장경진 선수가 지금 알고 있어요. 자 왼손으로 발과 손을 이용해서 앞발 얼굴을 지금 계속 예, 제지하고 있네요. 자 오른발 못 차게 왼발을 앞에 두고 크린치에서도 네 주먹 들어갔어요. 자, 드디어 들어갔군요. 장경진의 주먹이 서너 번의 시도 끝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한 점 올려놓습니다. 9-8. 아 그러나 감점 받게 되면 다시 동점이 되죠. 자 양 선수 예네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양 선수들이 게임 도중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들어갔죠. 아 돌려차기 파워가 최범아가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발을 예 얼굴로 털고 여기서 왼발 몸통을 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회를 잡았는데 장경진이 수비에 막힙니다. 자 2라운드 1초가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 붙었을 때 밀고 차는 것 글쎄요 상대방이 나오게 해서 받아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얼굴 네 이게 굉장히 빨라요. 오른발이 오른발 얼굴 동작이 최범아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장경진 선수가 저 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보니까 오른발 얼굴 발차기에 대한 대비를 장경진 선수가 하고 왔네요. 10대 11 팽팽합니다. 이 두 선수의 3라운드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주먹. 자 이번에는요 득점은 네, 인정되지 점수와, 않았습니다. 예, 연결은 안 됐고요. 네 왼발 돌리차기 좀 들어갔어요. 네 또 때리죠. 왼발 밀고 장경진의 왼발 오른발 자 지금 잡았다고 지금 감점이 주어졌고요. 자 주먹 네 올라갔어요. 들어갔어요. 아 14대 11 힘에 있어서도 스피드에 있어서도 두 선수 서로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격 주먹 네 조금 약했고요. 머리 공격이면 동점 회전 몸통이면 역전까지 할 수 있는 크게 나지 않는 점수차입니다. 네 장경진 선수 지금 적극적인 공격 지금 좋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 역전시킬 시간 충분히 있거든요. 자, 앞발 들고 네. 머리 닿았어요. 자 그러나 점선 연결이 안 됐고요. 예, 변함없고요. 장경진 선수의 돌려차기 특기가 지금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범아 선수 지금 너무 수변하고 있는데요. 자 최범아 이 타이밍에 그렇죠. 저렇게 먼저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돌면서 네, 머리. 아 이번에는 감점을 각오하고 그렇습니다. 회전 공격 발차기를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기고 있을 때도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먹으로 쏠쏠히 재미 보고 있어요. 네. 장경진 3점 차입니다. 자 10초거든요. 아직 나가야죠. 모릅니다. 몸통. 자 머리 닿았어요. 네. 얼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네. 회전 공격까지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경진. 그렇습니다. 자 장경진 선수 지금 들어가다가 얼굴 맞았어요. 아직. 코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네, 아쉬워하면서도 김성규 선수의 파이팅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 없이 싸웠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를 상대로 지금 싸운 거거든요. 예, 3라운드에서는 돌려차기 위주가 아니고 나오는 기술들 뒤치기나 뒤 후려차기로 받아차는 그런 기술들이 큰 점수로 연결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회전까지. 자, 저 순간 0.001초에 타이밍을 잡는 것이 저렇게 어렵습니다. 네.